원래 이번 집회 목적이 하나님 얼굴을 구한 성의 팔자구차가 아니고 하늘문을 열겠어요. 왜냐하면 망원경이 문이 닫혔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 열자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자료가 망원경이 어디인지 정확히 자료가 뽑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다 전화해줘. 할 수가 없어. 유튜브 오시라고. 근데 몇 분 정도 상담했대요. 지금 보니까. 근데 어떻게 지성이 어떻게 세워요? 그래 사람들이. 근데 오늘 아침에 대구에 제일 큰 교회 예배당을 칠 거예요. 대구 광진중학교 지대동 목사님, 목사님 목사 예배당을 좀 빌려주세요. 오후에 교육관 안 쓴 거. 그 4시 반에 400명 들어가는 예배당 빌려준다 하더라고. 그러면 저 이제 대구 안에 장 통화했어요. 모을 수 있대. 그러면 이제 대구 광진교회 큰 교회예요. 주차장도 없고. 그러면 며칠 4시 반부터 예배다 하면 오면 돼요. 그냥 왜 우리가 돈 드려요? 그 돈하고 성교해야지. 지금 예배당 짓고 있거냐고 이 바쁜데 지금. 그러면 이제 그걸 모여갖고 대구에서 제 설교 듣고 싶은 사람 유튜브 들은 사람 있거든요. 다 답답해 갈 데가 없어. 그러면 거기 그리 모여 모이겠더라고요. 평일날 여기서 하듯이 또 가서 내가 집회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목적은 7천용산 모아가지고 한국계 전부 살리는 거예요. 살려. 할렐루야. 문 닫는 게 문 열게 만들고. 자, 하나님 지금 각 지역에서 여러 군데 생겨서 지금 이제 하겠다고 그래. 그러면 뭐 돈 안 들고 한다는데 뭐이려. 예배당 오후에 빌려갖고 예배 드리면 되지. 다 시스템 돼 있는데 그냥. 하나님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뭐 얼마나 좋아. 그래갖고 7천용에서 모아갖고 불내갖고 그냥 한국계 변화시켜야죠. 광주까지 못 와요. 여기 올라가면 대단한 맘 먹고 와야 되잖아요. 제가 서울 가고 대구 가면 되지 뭐. 그래. 부산 가버리지. 부산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자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 지성전 이렇게 열리게 하시고 유튜브 든 사람 성도들 교회 못 정한 사람들 답답한 성도들 모여가지고 아파트에서는 한계가 나. 옆에 소리가 나서 못해. 그렇게도 해야지. 그러면 이렇게. 거기 가까운 게 빌리고. 어떤 데 문 닫아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올 때 들고 들어가면 되고. 하나님 계속 기도하시고. 이제 영상을 위해서는 앰프 시설 그런 거 필요해요. 하나님. 하나님 모든 거 재정도 어렵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어떤 데는 뭐 돈 안 들 수 없죠. 그런 데는 특수한 경우고. 또 이제 문 월세는 우리 내줘야 되고. 계속 기도하셔요. 권영비 선교사가 저에 대해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저를 보니까 알겠더래요. 저를 길게 기다려요. 두 번째 계속 기도했다. 그리고 와서부터 계속 사역을 하고 기적이 뭐냐면 이분이 20, 30명이 막 따라와요. 팀들이 있어요. 홀을 다 얻어놓고 다 봤어. 계약 단계야. 몇십 명이 그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막 전화하고 권영비 선교사 그게 어디냐고 거기 간다고 난리가 났어. 내가 서울 지성진 세운다고 멤버였는데 그래서 선교사님 제가 지성진 세웁니다. 홀하지 마세요. 같이 합시다. 그럽시다. 아이고 한순간이요 그냥. 그래갖고 권영임사 20, 30명이 그리 들어와요. 김동욱 목사 또 팀도 있고 그 위에 또 있어. 지금 내가 볼 때는 한 50명 금방 들어오더라고 지금. 알려맞아 보세요. 더 올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제가 머리 써서 그랬어요? 저분 제가 설득하고 있어요? 다 뛰어나고 다 알고 보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희망을 가져요. 정말 지성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이죠. 여기 진주 조은정 집사 어제 그제 진주에서 장로님들 세 분이 지성이 한다고 예배당 나는 모르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요. 그 다 대단한 분들이요. 막 교수급들이요. 나도 알고 만났는데 안쪽 지성인다고 돈 자기들이 갖고 돌아다녀? 얻는다고? 만나보다 하는 사람이 그래? 박영 목사가 이재명 관계 싸운 사람 그 하나로도 인정한다고 그냥. 그리고 그분이 진주 지성인다고 막 책 7권 사인해줬어요. 그 팀들한테.
머리 써서 그랬어요. 머리가 좋아서 그랬어요. 하나님 일하고 있는 거 믿으셔요. 대구 오늘 전해하고 목사님 한 통에 그럽시다. 그 예배당 대구에서 예배당 제일 큰 교회예요. 그 쓰세요. 아니 장로님 그리 빨리 모이세요. 뭐 하면 내가 한번 갈게요. 아니 하루에도 수십 군 이렇게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되겠죠? 하나님 일하고 있어요. 자,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 지성전이 다, 우리나라 다 지역적으로 100개가 한두 달 내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시면 되지, 뭐 여러분 그게 다 예배당 비어 있는데. 지성이 헌금한 사람 막 있고. 자, 같이 기도합니다. 한 5분만 기도합시다. 그리고 사회가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